속죄의 우대 제사. 속죄자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 달랐다. 제사장이나 백성은 수송아지, 족장은 시험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렸다. 번제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물은 생활형 편에 따라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삼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나뉜다. 소재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고운가루, 기름, 요양, 소금을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렸다.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다.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지냈다.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렸다. 소, 양, 염소들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다. 속건제 하나님의 속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 속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했다. 제물은 오직 수상으로만 드렸다.